하나, 듣는 속은 항아리.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4월 9일 부활 제2주간 화요일. 요한복음 3장 7절 8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니코데모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위로부터 태어나야 한다.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분다. 너는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에서 와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영에서 태어난 이도 다 이와 같다. 니코데모가 예수님께 그런 일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하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너는 이스라엘의 스승이면서 그런 것도 모르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우리는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한다. 그러나 너희는 우리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내가 세상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않는데 하물며 하늘 일을 말하면 어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오니 곧 사람의 아들 말고는 하늘로 올라간 이가 없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어 올린 것처럼 사람의 아들도 들어 올려져야 한다. 믿는 사람은 누구나 사람의 아들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군종신부 시절 훈련소에 막 입소한 신병들을 대상으로 정신교육을 하는 날이었습니다. 교육이 끝나갈 때쯤 질의응답 시간이 되었을 때 한 병사가 질문을 던졌습니다. 천주교와 개신교의 차이가 뭐냐는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겨있다 대답했습니다. 여러분이 군대에서 만나게 되는 개신교와 천주교는 조금 다를 수 있다. 개신교가 톡 쏘는 탄산 음료라면 천주교는 생수와 같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생수와 같습니다. 탄산 음료나 달콤한 음료 같은 맛은 없지만 목마름에 시달리다 마시는 생수와 같습니다. 평소에는 아무 맛도 느끼지 않는다 여길지 모르겠지만 그 물은 우리를 살리는 물입니다. 그리고 생수의 참된 가치를 느끼려면 갈증을 느껴야만 합니다. 신앙 안에서 들어올려진다는 것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좋은 대접을 받는 것과는 정반대의 의미입니다. 그것은 벌거벗겨지고 웃음거리가 되어 십자가에서 들어올려진다는 의미입니다. 신앙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행복한 느낌, 성취감이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이 더 잘 줍니다. 우리가 신앙에서 얻는 것은 목마름 안에서 마시는 생수 한 모금처럼 십자가상 주님과의 공통 분모가 하나씩 늘어가는 것, 조금씩 그분의 삶의 궤적과 나의 궤적이 조금씩 일치해가는 데서 오는 깊은 감사이어야 합니다. 나는 주님과 얼마나 많은 공통점을 갖고 있나요? 서울대교구 남창현 토마스 아퀴나스 신부님의 묵상글로 함께했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많이 많이 사랑해 주세요.